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공정하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게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들에게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님 연결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혜입니다. 네, 그 조국 수석이 이게 국회에서 뭔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의 첫 번째 과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1년 반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에 비해서는 성과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라는 측면에서는 법안이 전혀 지금 심사가 되고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문제도 국회에서 지금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예. 겨우 법무부의 탈검찰화나 검사 인사제도 개혁 등은 행정부 단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네. 역시 본질적인 개혁 과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이기 때문에 네. 본질적인 개혁은 아직까지 많이 멀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공수처 얘기부터 여쭤보면요. 공수처는 예.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그 예. 오래된 이게 해묵은 과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예. 힘이 너무 과대하다. 그래서 예. 조금 이제 검찰의 힘을 뺀다는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예. 반대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공수처 문제 네. 이미 저희 사회에서 공론화된 지가 30년도 더 된 네. 문제죠.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 계신 참여정부에서는 이 법안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국회에 제출된 적도 있는데요. 정부 네. 단위에서.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래된 과제였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것을 마치 뭐 옥상옥을 만들어서 새로운 뭐 비리를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래된 역사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또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등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공수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권한을 일부 분산시킴으로써 검찰개혁이라는 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고위공직자들과 관련된 그 부패 문제, 예. 부패법 문제 또는 그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해서 전속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짐으로써 전문적이고 상설적으로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공수처 문제를 통해서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 검찰의 문제와 그 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지금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야당의 반대가 공수처만은 또 공수처만을 반대하고 있는 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국정의 마비나 뭐 정부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김용균법이라든가 유치원법 논란 과정을 보면 같이 이제 법률 하나 통과시키는데 이게 거의 뭐 나라가 마비 상태가 됐다가 또 안 풀렸다가 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너무 심한데요. 네. 이래서 이 이제 국민들의 그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좀 대승적으로 특히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에 대해서 뭐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그 이 국회에서 이거에 가능하냐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 국회라는 데가 지금 그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도 많지만 검사 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 예. 쪽이 좀 과잉 대표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국회. 예. 이 그리고 또 야당이 더 많죠, 사실은. 네. 예. 이 사람들이 이 공수처 예. 같은 뭐 예를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예. 같은 것들을 통과시켜 줄까 과연?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부분은 좀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공수처가 반드시 이제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애초에 이제 검찰 출신들 의원들이 이제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네. 검찰개혁이 대부분 실패를 했는데 네. 이전 정부에서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래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대검중수부가 일단은 형식적이지만 폐지가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제가 또 도입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이제 형식적이지만 특별검사제 법률안이 또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정을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예? 지금 이제 좀 더 이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단임 미치지 못한다고 보지만은 네. 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마지 못한 상태지만 조금씩 진전은 해 왔다 아.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2010년도, 2014년, 15년도 이제 그것이고 지금 이제 2019년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제 공수처라는 그런 검찰개혁 과제 나아가서는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개혁 과제를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이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형식적 특별검사제와 같은 경우 네. 또는 특별감찰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쪽 입장에서도 검찰개혁이 뭐 완전히 필요 없다. 모든 것들을 다 물어 돌리고 네. 검찰만 무조건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자신들의 그런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개특위 관련해서는요. 박영선 위원장이 저번에 저희 방송에 연결을 해가지고 한 예. 7분 응선 정도까지 왔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최근에 나온 얘기 보면은 공수처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래서 상임특별검사제 이런 걸 만드는 예.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 예. 공수처가 만약에 신설이 안 된다. 그리고 상임특별검사제로 간다. 그러면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일단은 그 박영선 그 위원장이 제안한 상임 뭐 특별검사제 예. 이제 구체적인 안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형식인지는 아직까지 뭐 그 안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기 네. 어렵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기구 특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특검은 특검을 지금 현재 특검법은 특검이 네. 없고 국회가 이제 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법률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상임특별검사제는 아마 특검을 임명해놓고, 특검이 이제 수사할 내용을 국회가 지정해주는 그런 이제 형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법률안보다는 조금 더 진전이 되는 형태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공수처에 비해서는 현격히 그 기능이 이제 약화된 형식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공수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부패 먼저 해결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화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다. 또는 조만간 또다시 이제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것이로서 문제를 미루는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답을 제시를 하고 그 답을 최대한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문제를 미룬다든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에 그치는 것으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공수처가 이제 여야 합의가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도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국회에서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그렇습니다. 예,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예. 공수처 문제 말고도 예.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김영문법이나 유치원법 이런 걸 보면은 국회가 사실상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굉장히 강하죠. 다만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작년 6월 달에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도 발표하고 발표했죠. 그 당시에 국무총리도 네. 참석하고 조국 수석도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로는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하고 이런 네. 실질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이런 상태에서는 역시 좀 그 국회만 믿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네. 정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최근에 그 만들어진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네. 그것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이것이 이제 뭐 단순히 일개 부처 뭐 법무부라든가 행안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행정부의 문제고 나아가서 전국가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한 그 공감대를 좀 마련하고 네. 청와대라든가 행정부 전 행정부 단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이 좀 더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 당의 또 정치력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근데 한편에서는요. 예. 이 지금 집권 3년 차잖아요. 네. 예. 아, 벌써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 검찰개혁.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뭐 벌써 그 두 번의 예. 그 국회, 정기국회를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 네. 실망이나 또 그에 대한 그런 질타의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나 뭐 이것이 이제 어려운 또 과제라는 것은 또 다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기다리면서 또 지켜보는 마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이제 국민들이 마음을 좀 모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뭐 국민들이야 뭐 당연히 이전 촛불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미 확인이 된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정부와 여당 힘을 모아서 야당과 협치 또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통과시키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아니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워낙 힘이 센 조직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예. 초기에 청와대가 정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일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미 좀 실기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전국의 키를 거의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예.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지금 정확하게 2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요. 네. 뭐 3년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 그래요? 예, 예 2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뭐 초기 여전히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지금 예. 단계죠. 초기 중기 이제 말기 예.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은 2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초기가 끝났고 중기에서는 이제 중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이제 초기에 뿌려놓은 씨 이런 것들이 이제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집권 3년 차 이런 벌써 말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게는 20개월 지났기 때문에 20개월, 20개월, 예. 20개월 이렇게 나눠본다면 중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수확을 하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좀 희망은 있다. 앞으로 해나갈 네, 여지가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의 네. 문제가 전혀 안 되다가 네. 뭐 대검 중수부 폐지도 좀 문제도 되고 그다음에 뭐 특별감찰관제도 조금 도입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형식적이지만 특검 법안도 통과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개선이 되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는 이제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알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예. 협상의 단계에서 올라와 있는 그런 이제 단계인 거죠. 여기에 예. 힘을 모으면은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검찰을 말한다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님이었습니다.